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삼성과 LG의 3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은 LG 입장에서는 참 안 풀렸어요, 경기들이. 그렇죠. 삼성이 LG만 만나면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개막전이었죠. 83대 82 연장 접전 끝에 삼성이 한 점 차로 이겼었고요. 2라운드 경기는 76대 65로 역시 삼성이 이겼습니다. 2라운드 때 이제 캐릭 아렌이 26득점을 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어요. 자, 최근 LG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국내 선수의 득점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두 경기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균 리바운드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도 득점이 너무 안 나왔던 LG였어요. 그렇죠. 자, 현주혁 감독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이관희 선수도 오늘 경기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득점 감각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관희 선수는 이제 뭐 득점뿐 아니라 팀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KT와의 지난 두 경기에서 각각 19득점, 16득점씩 기록하면서 상당히 잘해줬던 이관희 선수. 하지만 역시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었고요. 삼성에 이관희가 있다면 뭐 LG는 역시 김시래인데 김시래 선수의 활약은 LG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시스트 개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동료들이 김시래 선수 볼을 잘 받아먹어줘야 됩니다. 네. 현재 평균 어시스트 5.6개. 그래도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김신혜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료들이 조금 더 도와줘야 될 텐데 LG도 방금 이제 오리온이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9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렇죠. 예, 기회가 네. 왔고요. 자,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절박한 삼성 그리고 10위 탈출이 절실한 LG. 오늘 양팀 모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뭐 삼성 LG는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 전적 뭐 사실 기록에 불과하죠. 오늘 그렇죠. 경기는 또 오늘이니까요. 네. 그럼요. 과연 오늘 3라운드에서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삼성이 사실 4연패하기 전에 4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라운드 11월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삼성이 이제 장신 라인업을 가동하면서 4연승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 2라운드 그 LG와의 맞대결에서도 장신 라인업 3쿼터에 그게 통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삼성에 또 새롭게 들어온 이 김진영 선수가 팀의 활력소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즌 중간에 들어오는 신인의 활약은 팀 반등에도 상당히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LG의 1순위 신인 이 박정현 선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양 팀의 스타팅 파이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 삼성 천기범, 김현수, 김동욱, 김준일, 닉이 나왔습니다. 천기범 선수의 공격 전개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 오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천기범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LG를 좀 빠르게 흔들 필요가 있을 천기범 선수고요. 이어서 원정팀 차원을 줍니다. 김치래, 강경현, 정성우, 김동량, 캐릴 라렌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김치래 선수는 꼭 잘해야 됩니다. 김치래 선수가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주혁 감독이 투가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성우 선수가 이제 붙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시래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역할을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서울 삼성 이끌고 있는 이상민 감독. 지난 KT전 패배 후에 공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나 뭐 KT 하면 허훈 선수가 최근 2데이 플레이에 물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도 27득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막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지난 경기 후에 얘기를 했었던 이상민 감독이었고요. LG는 지난 7일이었죠. 고양 오리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현지엽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했지만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고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한 것이 결국 경기를 내준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팀 다 각오가 남다를 겁니다. 네. 네. 삼성과 LG의 3라운드 맞대결. 미네라스와 이 라렌 역시도 오늘 맞대결이 아주 불꽃이 튈 것 같아요. 네. 이제 1쿼터 팁오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격권을 잡은 쪽은 홈팀 서울 삼성.
김종욱, 천기범. 김동욱이 포스트업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페인팅을 안쪽에서 다시 천기범에게 샷클락 4초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라렌의 리바운드. 아, 자 오늘 LG 팬들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네. 정성우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김시래. 라렌 안쪽으로 움직이는 김시래인데요. 라렌이 그냥 던졌습니다. 짧게 튀어나온 볼을 김동강이 따냅니다. 창원의 세컨 찬스. 강병현 자수비를 따돌리면서 인사이드 트윗 캐딜 라렌 다시 외곽으로 차클락 4초 3초 김시래 자 중심을 잃었어요. 공을 뺏겼습니다. 서울 삼성 속공이 횟수요 불가능입니다. 정성우의 결정적인 스틸 김시래 석점포. 지금 상대의 속공 전개를 정성우 선수가 기가 막히게 막아줬네요. 정성우 선수 수비를 굉장히 파이팅 있게 하는 선수거든요. 네. 김시래 선수의 석점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는 창원 LG입니다. 지금은 정성우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삼성 입장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죠. 천기범 스크린 정확히 걸렸습니다. 자 미네라스 정성우 앞에 놓고 다시 킥아웃. 김준희 어렵게 이어받았습니다. 점퍼 적중. 삼성이 지금 어딘가 모르게 조금 삐걱거립니다. 네. 지금도 볼 흐름이 거의 죽었었는데 김준희 선수가 잘 살려줬고요. 김시래가 수비를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오른쪽 코너 뿌려주고요. 정성우 김동양 톱에서 라렌 정성우가 건네받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반칙 김현수. 자, 수비할 때 이렇게 손을 쓰면 뭐 여지없이 파울이죠. 네. 네. 양 팀 다 좀 앞선 쪽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결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도 오늘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베이스라인 점퍼 김동량 길게 벗어났습니다. 천기범 김동욱 러페스 미데라스 올라갑니다. 반칙. 정성우 선수가 좀 파울이 많아요. 그러네요. 자 시작한 지 이제 2분 정도 됐는데 벌써 반칙 두 개가 되는 정성우고요. 지금은 워낙 미네라스가 좋은 위치에서 이어받았습니다. 1쿼터 초반에 반칙 두 개면 파울 트러블이죠. 자, 뭐 정성우 선수 수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하지만 이 파울 관리가 안 되면 네. 시합을 오래 뛸 수가 없죠. 게다가 LG 벤치에는 이원대라는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네. 미네라스 선수가 경기당 자유투 성공 개수가 전체 1위 4.8개고요. 자유투 성공률도 오늘 경기 전까지 86.8%로 전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동량, 김시래 외곽에서 빠르게 돌려왔습니다. 강경현의 석점 지나갔고요. 네. 하지만 라렌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골 밑에서 밀치면서 올라갈 때 반칙 슛 동작 전의 반칙입니다. 네, 뒤쪽에서 천기범 선수가 쳤네요. 다시 14초의 공격을 시작하는 창원 LG. 바운드 패스 라렌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자, 캐딜 라렌 오 네, 공격적 반칙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거친 플레이였네요. 아 미네라스를 확 좀 네. 네, 밀어버렸습니다. 천기범 짧게 건넸습니다. 김준일 자유투 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렌이 리바운드 잡았는데 바로 또 반칙이 나왔어요.
양 팀 다 초반에 반칙이 좀 나오네요. 그만큼 오늘 좀 의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경기 누가 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끝없이 추락합니다. 잘못하면. 네. 김시래. 자, 백보드 역속 맞았어요. 그리고 LG볼 선언됩니다. 삼성 선수들이 지금 손을 내젓고 있어요. 차은혜지 공격 이어집니다. 자, 라렌이 올라갔고 득점 실패. 다시 튀어나간 볼. 이번에도 LG볼이네요. 예. 라렌 선수가 오늘 골 밑에서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네. 지금 막 더블팀을 들어와도 패스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래가 던졌습니다. 석점퍼 김시래! 두 개째! 김동욱 돌파 후에 김준일에게 왼손으로 짧았습니다. 놓치네요. 자, 레이업 기회를 놓치는 김준일. 그리고 김시래가 속도를 붙였습니다. 이 패스를 정성우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자, 양 팀 다 좀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딘가 모르게 좀 어수선하죠. 네. 미네랄스 포스터. 김준일 다시 미네랄스 석점 빗나갔습니다. 김시래가 공간을 벌렸고요. 김동량에게 빠르게 뿌려줬습니다. 이어받는 정성호 돌파 시작. 걸렸어요. 걸렸어요. 네. 락샷. 선기범이 나가냈습니다. 김동욱 왼쪽 코너 전달 석점 실패. 자, 바로 또 속공 가네요. 2대1 라운드 넘버 김시래 유로스텝 김시래 득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LG의 모든 득점을 김시래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체력 소모가 지금 상당히 많아 보이죠. 네. 김시래 선수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비 성공. 창원 LG 김동량이 몸을 날렸습니다. 또 한 번 아웃 넘버 찬스 강병현 라렌. 놓쳐내요. 놓쳐내요. 리바우드 다툼 LG 볼인가요? 네, LG 볼입니다. 네, LG 볼로 선언됐습니다. 자, 저 쉬운 걸 놓치네요. 네. 김준일 선수도 레이업 하나 놓쳤고 지금은 또 라렌이 쉬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정성호 선수 대신 김성민이 나왔어요. 강병현 김동량. 자, 김동욱이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볼을 뺏어냅니다. 김현수의 스틸. 김현수. 자, 밀고 가다가 패스 선택. 엘리엄 터키. 선기범과 미네라스. 지금은 침착하게 잘 갔네요. 그렇죠. 정기범 선수가 오늘 1쿼터부터 노련하게 경기를 지금 잘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점수 8대 6. 김시래 킥아웃. 와이드 오픈 테디 라렌. 석점 짧았습니다. 김현수의 리바운드. 천기범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준일이 한번 흔들고 다가가서 네. 올라가 봤지만 그 전에 반칙이군요. 지금도 김동량 선수가 손을 썼죠. 네. 네, 앞서 김현수 선수가 패싱 레인 잘 끊었고요. 천기범 미네라스로 연결되는 엘리오 플레이. 미네라스의 높이가 있으니까 천기범은 뭐 잘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인사이드 미었습니다. 미네라스. 네. 순식간에 골 밑을 뚫어냅니다. 자, LG는 지금 해리스 선수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뺏어냅니다. 천기범. 지금은 LG가 너무 쉽게 뺏겼네요. 네.
이제는 삼성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김시래가 볼을 운반하네요. 김시래, 자 김동양 높게 좋아요. 득점. 네. 지금은 LG의 약속되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창원 LG의 득점이 김시래 선수가 좀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 높게 올려봤지만 많이 강했고요. 빠르게 전개하는 창원 LG 김성민, 마이크 해리스, 김성민의 석점 시도 들어갔고 엔드원 김성민. LG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김성민 선수도 이 슛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LG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슛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좀 무리한 견제였을까요? 전기범 선수도 반칙 두 개째. 김성민 선수도 뭐 상명대 때부터 날리던 그렇죠. 슈터였고 네. 오늘도 한 3시간 전부터 나와서 슈팅 연습을 굉장히 일찍부터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 지금은 4점짜리 플레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력의 보답을 제대로 받았죠. 찔러주고 김현수 다시 한번 패스 전달. 김준희 수비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김준희 네. 올려놓습니다. 김준희 선수도 몸놀림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4-12 김성민 안쪽 비었어요. 김시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라인 확인하고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네요. 강병현의 석점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오펜스 파울 김연아 씨 스크린 걸면서 지금 예, 좀 움직였나요? 미네라스의 공격자 반칙 볼까요? 자 서울 삼성은 이관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최근에 이관희 선수의 기록을 보면 상당히 좋죠. 아, 그렇죠. 네. 이원대, 김동량, 해리스가 텀을 만들었습니다. 아, 좋아요. 득점. 자 오늘 이 LG의 작전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패턴이 잘 되는데요. 예. 그렇죠. 이관희 자 수비를 따돌렸고 뱅커 실패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템포를 조절하는 이원대 자 김성민 바로 던졌어요.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나 툭 리바운드 LG가 따냈습니다. 정희재 해리스 블락샷 다시 한번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마이크 해리 자 이거는 정희재의 수훈입니다. 네. 페리스도 들어와서 4득점. 자, 아, 패스죠. 무리였죠. 김동경이 네. 나가냈습니다. 이원대. 정희재. 이원대에게 김현수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페리스를 불렀고요.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이원대.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약간 길었네요. 리바운드 미네라스 이원대 선수가 좀 꼬였어요. 네.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네. 미네라스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6점 앞서 있는 LG의 공격 벤치에서 현지혁 감독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요. 자 이원대 김동양 김성민이 받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죠. 터너버네요. 김성민 선수도 지금 밸런스가 좀 불안했는데요. 볼까요? 네, 반칙 없이 지금은 김준일이 막았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파울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네. 박정현 선수를 투입하는 현주혁 감독이고요. 삼성은 델로이 제임스가 나왔습니다. 자, 문태영 선수도 투입됐네요. 정민국 선수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세 명의 선수 동시에 집어넣고 있는 이상민 감독. 48초 남았습니다. 김현수. 델로 제임스. 문태영. 오른쪽 코너 장민국 다시 문태영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고 바로 달리는 창원 LG 이원대. 자, 멈춰섰고요. 마이크 해리스 스피드 무브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버텨냈습니다. 아우, 해리스 선수의 부드러운 스피드 무브였는데. 자, 삼성이 파울 안 나오게 수비를 잘했습니다. 네. 이원대. 이건희가 빠르게 빠져나왔고요. 자, 마이크 해리스 스텝백 석점 실패. 2초 1초 마지막 슛을 던지지 못한 채 1쿼터가 끝났습니다. 자, 1쿼터 점수는 18-12. 창원 LG가 6점을 앞섰는데 양팀 다 오늘 뭐 승리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수선했던 1쿼터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쿼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입니다. 4연패에 빠져있는 서울 삼성과 현재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창원 LG의 맞대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쿼터는 18-12, 6점 차로 창원 LG가 앞섰고요. 이제 2쿼터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1쿼터의 시작부터 김실애 선수의 아주 좋은 득점력이 리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지역방어네요, 삼성은. 김성민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박정현. 다시 김성민. 반대편으로 전환. 정희재. 석점. 오, 좋아요. 네. 자, 창원 LG는 벌써 석점 슛 4개 성공입니다. 네. 반면에 삼성은 석점이 없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델로 제임스. 문태영. 핸드오프 김현수에게. 김현수의 돌파, 그리고 델로이 제임스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볼을 이관희가 따냈습니다. 판단이 빨랐어요. 이관희. 지금 이관희 어디서 뛰어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장민국 포스트업,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뱅크 실패. 이원대가 빠르게 넘어왔기에 정인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고 공격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원대. 해리스. 자, 김성민 한번 흔들고 펌페이크.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원대 다시 한번 김성민에게. 이번엔 던졌습니다. 짧았고요. 오, 김현수가 얼굴을 맞은 것 같은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바로 가서 다독여주고 있는 정희재. 문태영. 김현수 선수도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문태영이 델로이 제임스에게. 다시 문태영 골밑 공간 남겨서 득점. 지금도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미스매치를 아주 잘 활용을 해줬습니다. 네. 이원대. 이관희 선수도 팔을 깊숙하게 넣어봤는데요. 마이크 해리스 스텝 받고 올라갔는데 득점 실패. 자, 리바운드 이관희. 문태영 크로스오버. 자, 제임스가 일단 볼을 살렸습니다. 해리스 상대로 포스터. 델로 제임스 더블팀 붙었어요. 제임스 빼냈습니다.
문태영의 석점 안 들어가네요. 해리스의 리바운드. 자, 해리스가 직접 넘어왔고요. 자, 서울 삼성은 찬스는 잘 납니다 지금. 네. 자, 박정현 뒤쪽에서 이관희가 한번 노려봤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어, 팔이 진짜 기네요. 네. 점수 21-14. 이원대, 김성민 코너에서부터 파고드는 정희재. 또 파울이죠 이관희. 연달아 반칙 두 개를 하고 있는 이관희. 이상민 감독은 불만스러운 네.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격 시간 14초. 캐치앤샷 정희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수의 아울렛 패스 장민국에게 연결됐습니다. 장민국 스팀무브로 제치고 자 수비 사이로 문태영 득점. 어, 장민국 선수 지금 노루 패스였어요. 네. 자, 이렇게 장민국 선수도 센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리 잡고 있던 문태영에게 좋은 어시스트를 건넸습니다. 21-16. 박정현, 정희재, 이원대가 자세를 낮췄다가 박정현의 스크린, 정희재가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박정현. 다시 외곽에서 돌렸습니다. 해리스 더블팀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하지만 안 들어갔고 다시 잡았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자, 지금도 공간이 좁은데요. 문태영 아, 선수가 쳐냈습니다. 네. 아, 해리스가 지금 스스로 좀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네. 썼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도 다 장신 선수들인데 그럼요. 쉽지가 않죠. 길게 빼면서 공격을 시작하는 창원 LG. 정희재, 김성민. 자, 정희재가 아, 어, 이렇다면 이관희 선수의 반칙인데요. 파울이 3개예요. 지금 한 1분 사이에 반칙 3개를 해버렸습니다. 3개 반칙 다 지금 이 리칭 파울인데 본인도 조금 답답해 보이는데요. 점프슛 박정현 안 들어갔습니다. 델로이 제임스 정면 돌파. 자, 해리스가 네. 긁어냈어요. 공격권은 삼성 쪽으로 유지됐습니다. 저 삼성이 지금 이 공격에서 지금 활로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지난 KT전 뭐 패하긴 했지만 사실 공격 쪽은 만족스러웠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던 네. 이상민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점수는 21-16, 5점 차 LG가 앞서고 있고요. 오늘 경기전 최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의 장민국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삼성 장민국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이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네, 연패에 빠져 있어도 항상 이기려고 다들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꼭 연패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민국 선수는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적극적으로 뭐 공격에 임하는 게 좀 계속 득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또 올스타전 후보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올스타전 출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기대 안 하고 있고요. 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게임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4연패인데 꼭 연패를 끊도록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아, 네, 상당히 무미건조한 인터뷰였네요. 아, 어쨌든 뭐 지금 아무래도 연패 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 분위기는 좀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서울 삼성인데 사실 이제 임동섭 선수 빠졌을 때 삼성 팬들이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만 장민국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네, 100% 네. 자신의 몫을 해내면서 공백은 많이 메워줬어요. 네. 장민국 선수가 자신감만 조금만 더 붙으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네. 신장도 2m고요. 일단 슈팅력도 갖췄고 예.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의 지금 반칙 3개가 이상민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관희 선수마저 나간다면 이 득점할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네. 건네받는 이관희. 델로이 제임스 외곽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원대를 앞에 놓고 돌파. 델로이 제임스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제임스 선수가 왼손잡인데 오른쪽 돌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같은 각이면 맞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삼성은 지역 방어를 쓰고 있어요. 네. 김성민 바운드 패스 돌아서면서 마이크 해리스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박정현이 잡았지만 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관희 한 바퀴 돌았고요. 이관희 안 들어가네요. 박정현의 높이를 좀 의식을 했습니다. 네. 이원대 김성민 캐치샷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LG볼 선언됐습니다. 자, 박정현 선수가 지금 골 밑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는데요. 어, 네. 마지막에 장민국 맞고 나갔고요. 김시래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1쿼터 초반에 8득점을 했던 김시래. 스크린 걸렸습니다. 김시래 풀업 점프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오늘 경기 벌써 두 장의 소득점 완성하는 김시래. 김시래 선수가 최근에 LG의 포인트 가드가 아닙니다. 슈팅 가드입니다. 아, 예. 피켓팝 제임스가 다시 이관희에게 한 걸음 다가와서 던졌습니다. 네.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이관희의 두 포인트. 이관희 선수도 오늘 첫 득점을 올렸고요. 자, 오늘 정말 4쿼터까지 접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헤리스에게 아, 좋은 패스 건네는 박정현. 아, 지금 감각적인 패스였어요. 델로이 네. 제임스 스핀 무브. 림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시래가 볼을 운반했습니다. 김시래 속여놓고 안쪽으로 박정현 백패슛 득점. 네. 자, 확실히 김시래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 삼성의 지역 방어를 쉽게 공략을 하죠. 네. 박정현 선수도 첫 득점 27-20. 곰태영의 베이스라인 점퍼 림을 통과했습니다. 자, 양 팀 다 이제 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김시래 주고받으면서 다시 해리스에게. 김시래 이관희를 속였고 안쪽 들어가서 득점 시도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놓쳤어요. 제임스 다리 사이로 공을 빠뜨렸습니다. 아우, 예. 전문 용어로 알까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LG가 공격권을 가져가게 됐고요. 현지혁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점수 27-22, 5점 차로 창원 LG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LG에서는 뭐 최근 인기 상승 곡선이죠. 김동량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볼까요? 창원 LG 김동량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이 요즘 올라가려고 하기만 하면 좀 잡히고 있거든요. 현재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매번 아쉽게 좀 져가지고 뭐 사실 뭐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 4쿼터나 중요한 승부처 순간에 그 뭐 공격 리바운드나 이런 걸 좀 많이 허용해서 좀 그 부분을 좀 버티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팅을 통해서 오늘 좀 더 보완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즘 또 꽃동냥이라고 인기가 좀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뭐 창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농구에 대한 인기가 많은 도시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스타전에도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네. 올스타전 출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그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네, 영광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출전하게 되면 너무 좋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팀이 계속 아쉽게 지고 있는데 이제 그 주말 연전인데 오늘은 꼭 집중해서 이길 수 있도록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원의 이제 꽃동냥 선수를 네. 만나봤습니다. 올스타 투표하면 선수들이 조금 의식을 많이 하죠? 글쎄요. 저도 선수 시절에 항상 이상민 감독한테 밀려서 그런지 그렇게 큰 의식은 안 했습니다. 이상민 감독의 인기는 뭐 어마어마했었죠. 예. 이번 주부터 지금 올스타 팬투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예, 좋아하는 선수 올스타전 나갈 수 있게 한 표 예,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쿼터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치래. 정희재가 해리스에게 김시래가 건네받고 올라갔습니다. 석점 명중! 좋아요. 네. 김시래! 네. 석점 3번! 3개 쌓았는데 3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희재 선수가 네. 좀 많이 밀렸는데요. 피스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민국의 석점. 빗나갔어요. 백보드 위쪽. 자, 지금 파울이네요. 파울이 나왔군요. 네. 강병현 선수의 파울이죠. 예. 자, 지금 들어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림 맞고 백보드 맞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계속해서 삼성 공격. 자, 김준영 선수 나왔는데요. 김준일과 2대 2. 김준일 레이업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얼굴을 감싸주고 쓰러지는 김준일. 자, 이거는 조금 어이없는 장면이긴 한데. 네, 볼까요? 자, 일단 골을 넣고. 네, 정희재 선수가 박정현 선수한테 볼을 쳐준다는 게. 네. 김준일 선수의 얼굴로 공이 갔습니다. 그러네요. 정희재 선수도 지금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요. 본인도 놀랐어요. 네. 예. 자, 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지금 공이 와서 맞았기 때문에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정인재 선수가 매너가 좋아요. 네, 그럼요. 30대 24, 6점 차. 김실의 안쪽 찔러줬어요. 블락샷! 네. 문태영의 블락샷! 자, 지금은 뭐 쉽게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정희재 선수와 문태영 선수의 신경전도 있습니다. 네네. 김실의 자본을 놓쳤어요. 공격권 가져오는 서울 삼성 썬더스. 델로 제임스. 자, 수비 따돌렸고요. 킥아웃 패스. 라인 확인. 문태영. 석점 실패. 그리고 아울렛 패스 정확하게 강병현 날아올랐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반칙이군요. 델로이 제임스의 반칙을 지적했습니다. 공중에서 충돌이 있었네요. 네. 강병현이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1구 성공.
아, LG 팬들 오늘 많이 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창원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네. 함성 소리는 지금 양 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은 김신혜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주어졌어요. 어, 그렇네요. 네. 예. 김신혜 선수가 조금 항의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이분은 놓치는 강경현. 자, 지금은 7점 차. 김진영. 김진희, 델로 제임스. 그냥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제임스의 석점. 자, 삼성의 첫 석점입니다. 네. 자,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1대 27. 해리스. 자, 김진영이 수비를 하네요. 마이크 해리스 거침없이 밀고 걸렸어요. 걸렸어요. 블락샷. 문태영. 장민구 발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석점 실패하지만 다시 잡는 문태영. 김준희. 박정현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김준희. 자, 밀고 가면서 업앤업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김준희의 득점. 저 골밑에서 1대1은 자신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점차까지 따라붙는 서울 삼성. 강병현 들어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장민국 선수가 손을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제임스 선수가 예. 네, 골 밑에서 수비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옆쪽에서 김진영 선수도 굉장히 잘 버텨주셨네요. 네. 지금은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32대 29. 이번엔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강병현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33대 29 다시 넉 점 차로 도망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작전 타임 이상민 감독이 요청을 했고요. 사이드라인 리포팅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양 팀 선수들의 각오를 노윤주 아나운서가 들어봤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들어볼까요? 오늘만큼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관희 선수인데요. 이관희 선수는 팀은 연패에 빠져있지만 표정만큼은 밝아 보였습니다. 이관희 선수는 최근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경기 끝난 후 항상 기록지를 살펴보는데 사실 득점은 신경 쓰지 않고 어시스트 개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직전 경기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이상민 감독도 본인에게 강약 조절을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포부를 밝힌 이관희 선수입니다. KT가 삼성을 만나면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삼성도 LG를 만나면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오늘 LG를 상대로 공필이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또한 득점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그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관희 선수의 활동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희 선수의 경기 전 각오, 득점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네. 했습니다만 파울이 뭔지 예. 보여줬네요. 일단 파울 트러블이 네. 일단 좀 걸렸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아직 3쿼터, 4쿼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전반 아직은 2득점에 그쳐있는 이관희 선수인데 지금 뭐 힘을 아껴놨다가 또 후반에 쏟아붓겠죠. 야, 그럼요. 오늘 경기를 칼을 갈고 준비했던 이관희 선수. 과연 서울 삼성 이상민 감독도 지금 연패 기간 동안 또 다시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사실 이 앞 경기에서 오리온이 만약에 승리를 했더라면 삼성도 지금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질 그렇죠. 수 있는 오늘 네. 상당히 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일단 KGC가 오리온을 잡았고요. LG는 순위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은 시간 41.2초. 김준인 선수가 골 밑에서 득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임스 성큼성큼 유로스텝 안 들어갔지만 판치. 네. 자유 투투샷. 지금 뭐 불도저처럼 밀고 오네요. 앞에 뭐 라렌이 있든 누가 있든 제임스 선수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구는 놓쳤습니다. 자유투도 선수들이 본인만의 루틴을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2구째는 성공. 자, 36초 남았는데 또 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그렇죠. 네, 현주엽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네요. 점수차를 좀 더 벌리고 끝내면 3쿼터에 경기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네. 자, 33대 30 석점 차고요. 다시 한번 노영주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오늘 LG에는 팀을 위해서 개인 목표를 잠시 내려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희재 선수인데요. 정희재 선수에게 그 개인 목표가 뭐였는지 궁금해서 경기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실 개인 목표는 별거 없고 오로지 팀을 위해서 개인 목표를 세운 거에 두 배는 노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팀은 꼴찌에 있지만 좀 꼴찌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선수들에게 처지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서 이건희 선수의 포부에 대해서 전해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오늘 박스아웃에 특히나 집중을 해서 꼭 삼성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갚아줬습니다. 오늘 과연 정희재 선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LG가 삼성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모든 선수들이 개인 목표를 세우지만 사실 팀이 지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시즌 LG 유니폼을 입고 뭐 모든 면에서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정희재 선수인데요. LG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정희재 선수는 수비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네. 자, 점점 이제 석점슛까지 장착이 되어 갑니다. 네. 정희재 선수가 또 이제 슛 면에서 좀 외곽에서 많은 기회를 봐줘야 하는 창원 LG인데요. 주성민 선수도 지금 복귀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통증이 재발하면서 오늘 경기도 계속 지금 빠지게 됐는데요. 김시래, 라렌. 반대쪽에서 김시래가 받았습니다. 캐치앤샷 강병현 안 들어갔고 팀인 실패. 자, 리바운드 잡고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14초 남았습니다. 문태엽 골밑. 자, 외곽으로 갈라졌고요. 김기정 베이스라인 돌파 플로터인데요. 길었어요. 네. 4초 3초 김시래 라렌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더저비터로 네. 마무리. 자, LG가 기분 좋게 2쿼터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스코어는 36대 30, 6점 차로 도망을 가면서 창원 LG가 상당히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됐고요. 참 뭐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김신혜 선수도 침착하게 잘 쓰네요. 그렇죠. 예. 자, LG와 삼성 부진 탈출을 위한 양팀의 맞대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다시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3라운드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이곳에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플로어에는 노윤주 아나운서가 하프타임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후반전에는 양 팀이 파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 2분도 되지 않아서 양팀 파울이 3개씩이나 나왔고 턴오버도 많이 나왔는데요. 좋게 말하면 스틸에 성공한 이후 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LG에선 김시래 선수가 내외곽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김성민 선수도 쐐기 석점포로 분위기 반전을 가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 삼성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준일 선수만이 특유의 자유투라인 점퍼로 득점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쿼터도
LG 정희주 선수의 석점포로 리드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김시래 선수도 다시 투입이 되자마자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은 외국인 선수 이외에 좀 시원한 공격 활로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접전이 예상되는 오늘 경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해 준 대로 반칙이 또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삼성은 아직까지 두 자릿수 득점 선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3쿼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 삼성은 김동욱, 천기범, 김진영, 김준일 그리고 미네라스고요. LG는 김실의 정희재, 이원대, 김동량, 라렌 선수가 후반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삼성의 공격 김진영. 김준일이 돌려줬습니다. 김진영 속여놓고 찔러주는 패스. 터치아웃. 이원대 선수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김진영, 천기범. 천기범의 돌파 그리고 미네라스와의 투맨 게임. 아, 반칙이네요. 네. 자, 이런 게 좀 엔드원으로 가줘야 삼성도 확 분위기를 탈 수 그렇죠. 있을 텐데요. 네. 김실의 선수는 첫 번째 게임 반칙. 역시나 정확한 자유투 슈터 미네라스. 네, 오늘도 자유투 100% 넣어주고 있습니다. 36-32. 오늘은 야투보다 자유투 득점이 더 많네요. 네. 이원대, 김실의 방향을 속였습니다. 반대편 이원대에게 김동량 핸드업. 이원대 들어갈 때 성기범이 손을 넣어봤고요. 다시 외곽 물러났습니다. 자, 1초, 없어요. 1초. 테리라레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를 김지정이 따냈습니다. 성기범 정면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튀어나온 볼. 아, 미네라스가 따내지 못했습니다. 라멘의 리바운드. 케딜라레 펜트존 안쪽. 올라갈 네. 때 반칙. 김진호 선수가 지금 툭 밀렸는데요. 지금 살짝 밀리고 라렌 선수가 계속 쳐다봤습니다. 예. 쓱 보더니 그 다음에 슛을 했습니다. 라렌 선수가 전반에는 지금 3득점. 하지만 리바운드는 6개나 잡아냈고요. 자유투 1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 전체 1위, 리바운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디 라렌. 2개를 다 못 넣었네요. 천기범 득점 1위는 이상하게 이 하위 팀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골 밑에서 미데라스가 놓쳤습니다. 속여놓고 다가가서 올려봤지만 안 들어갔고 티빈 네. 라렌 사실 한 명에게 득점이 몰리는 것보다는 좀 오른 득점이 나오는 그렇죠. 팀이 네. 꾸준히 좋은 성적 낼 가능성이 높죠. 미네라스, 김준일 다가가서 훅슛 들어왔다 나오네요.
삼성이 지금 야투 메이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실의 캐릴라레 성큼성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기범이 공을 프론트코트로 가져왔고요. 세범은 레이업 실패. 자, 지금은 링을 건드렸기 때문에 카운트가 됐어요. 카운트가 인정이 되죠. 천기범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그물도 건드렸고요. 라렌 선수의 손이 지금은 방해가 됐다는 판정이에요. 라렌은 어리둥절. 천기범 선수 지금 좋은 움직임이었대요. 네. 삼성이 잘 나가려면 이 천기범 선수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캐치샷 강병현 석점 성공시킵니다. 강병현. 자, 현주혁 감독이 원했던 국내 선수의 득점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천기범 공격을 조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업도 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김동욱 샷클락 3초, 2초 스크린 걸렸습니다. 김동욱의 점퍼 들어갔습니다. 네. 김동욱. 자, 지금 시간에 쫓겼는데 김동욱 선수가 잘 해줬습니다. 네. 다섯 점 차. 이원대가 어깨 쪽을 가리키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라렌의 스크린. 자, 빼준다는 것이 일단 김치래가 따라왔고요. 다시 이원대. 김동량. 김동량 자신감 있게 올라갔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욱. 파울. 강병현 선수의 반칙. 외곽에서 받는 미네라스. 김준일이 막아주고 던졌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미네라스의 석 점퍼. 자, 삼성이 오늘 외곽 싸움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3쿼터 첫 석점은 미네라스가 터뜨렸습니다. 김시래가 크게 빼줬습니다. 이원대. 다시 김시래. 엔트리 패스. 캐릴라렌 돌아섰고 골밑 공략 파울이죠. 네. 라렌 선수가 아무래도 위압감이 있다 보니까 삼성도 지금 적극적으로 붙어주는데요. 네, 라렌이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와, 오늘 자유투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유투를 오늘 계속 놓치고 있는 라렌. 네,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라렌 선수의 여자친구죠. 코트에 와 있는데 라렌 선수 6득점째 기록했고요. 미네라스 김진영. 다시 미네라스가 던졌습니다. 이번엔 석점 실패. 강경현의 리바운드. 김시래가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캐릴라렌 골밑 다 왔어요. 레이업 성공. 라렌의 연속 득점. 이상민 감독의 작전 타임을 유발했습니다. 코트에 김시래 선수가 들어오면 속공도 잘 이루어지고 또 외곽에서도 득점이 잘 이루어집니다. 네. 워낙 시야가 좋아요. 그럼요. 대학 때 별명이 이 어시스트 몬스터였습니다. 아, 자, 김시래 선수의 어시스트. 라렌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다시 점차 멀리고 있는 샤이원 LG 레이커스고요. 김시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좀 빠졌었는데 복귀 이후에 서서히 지금 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상 전에도 사실
김신혜 선수가 뭐 신혜 세이커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팀 내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 예. 예전에 김신혜 선수가 또 대학 다닐 때 이제 농구 대잔치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신혜 대잔치였습니다. 아 그렇죠. 명지대를 진짜 자꾸 끌어갔었던 그렇죠. 김신혜 선수였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득점 어시스트 6개를 기록했고요. 점수 44대 39, 5점 차. 일단 분위기가 LG 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상민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으로 끊어줬죠. 네. 아까 그 올스타 투표 때마다 이상민 감독한테 지셨다고 했는데 네. 그 요즘 젊은 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상민 감독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글쎄요. BTS 수준이었을 겁니다.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아, 그럼요. 예, 그때는 뭐 국민적인 인기를 네. 누렸던 농구 스타였고 뭐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뭐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현지혁 감독도 물론 인기 많았습니다만 예전에 그 배우 여자 배우 중에 이영애 씨가 예, 예. 이 산소 같은 여자라는 CF를 찍었잖아요. 그랬죠. 예. 이상민 감독 별명이 산소 같은 남자. 아 맞아요. 네. 김준일의 점프 입을 여러 번 맞고 나왔습니다. 터치아웃. 삼성볼. 뒤쪽에서 터치가 있었던 캐딜라렌. 히데나스. 라렌과 매치업됐습니다. 자 높게 김준일 이 패스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속도 내는 김신혜 노루 패스 이원대. 위험해요. 위험해요. 반칙이에요. 자 지금 이원대 선수가 떨어지면서 꽤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LG 선수들도 지금 유파울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오 예. 비디오를 좀 돌려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청기범 선수가 이원대 선수의 왼손에 얼굴을 한 대 맞았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을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자 하지만 투샷이 맞습니다. 예. 네. 자 공격자의 진로를 방해를 한 거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한 대 맞았죠. 그러네요. 예. 자 이원대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원대 선수인데 상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른쪽 지금 허벅지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공중에서 지금 꽤 큰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엽 감독도 직접 나와서 선수의 상태를 네 지금 들 것이 들어올 것 같고요. 확인해 보네요. 자 착지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거든요. 네. 자 들 것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LG 상황에서는 이원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일단 김성민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이 현주엽 감독의 지금 이 투가드 시스템에서 이원대 선수가 상당히 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부리의 부상 때문에 뒷것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부리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원대 선수의 부상으로 일단 자유투는 김성민 선수가 대신 던지겠고요. 자, 뭐 부상 선수 없는 팀 없습니다만 LG도 참 이번 시즌에 부분이 계속 겹치고 있네요. 네, 우여곡절이 많아요.
일단 김성민이 들어와서 자유투 1구를 넣어주었습니다. 자, 두 개 모두 성공. 46대39. 삼성은 이 타이밍에 이제 이관희 선수가 나왔고요. 김준희, 이관희. 스킬 받고 이관희 풀업 점퍼. 짧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김동욱. 김동욱의 돌파. 김동욱 레이업 성공. 네. 김동욱 선수도 오늘 중요할 때마다 득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가볍네요. 네. 46대41. 김시래 피켓놀. 김동욱 놓치네요. 이걸 놓치네요 또. 네. 지금 피켓놀 제대로 통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미네라스 컴페이크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유로스텝 좋아요. 닉 미네라스. 좋아, 이제 석점차가 됐습니다. 점차가 좁혀지는 게 정말 한순간이에요. 라렌 강병현 춤이 따돌리고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라렌 바로 미네라스가 붙었는데 커튼을 꽂아버렸습니다. 케디 라렌. 라렌은 뭐 저 위치에서 잡는 순간 두 점이죠. 그럼요. 김준희 미네라스 짧았습니다. 자, 잡고 다시 한번 미네라스. 이것도 놓치네요. 빠릅니다. 빠르게 달려요. 김치래. 네. 김치래. 김치래. 바람같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야, 박수가 절로 나오는 플레이네요. 김치래 선수 힘듭니다. 오늘 진짜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바꿔달라고 지금. 네. 김동욱 멈춰서서 커닝페이 이관희의 득점. 서울 삼성도 계속해서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개수는 15대10. 김치래 돌파. 자, 노룩 패스! 리버스 레이어! 네. 김동경! 어시스트 하나 더 추가하는 김시래! 8개째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52대45. 자, 천기검 미네라스에게 투입 걸렸어요. 라렌이 막아냅니다! 강경현 올려놓고 라렌의 박스! LG가 분위기를 탑니다! 이제는 아홉 점차. 자, 지금 블락 이후에 덩크까지 라렌 선수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살려놨고요. 라페스 뛰어봤습니다만 천혜미안서 수비하는 강명현 선수까지. 예. 높아요 라렌 선수. 라렌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블락도 전체 3위고요. 경기당 1.3개씩 기록했었는데 지금 미네라스의 슛을 블록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 슛은 좋지 못해요. 장민국의 슛은 짧았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자마자 던졌거든요. 네네. 자, 이제 정성우 선수가 나왔어요. 라렌 김성민. 정성우 오른쪽으로 뿌려줬습니다. 강병현. 자, 넣어줬어요. 김동기야 샷클락 3초 2초. 김동량 포스트업 쉽지가 않죠. 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뭐 현주혁 감독 괜찮다는 사인 보내죠. 네. 네. 자, 이거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삼성이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의 앞선에서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김동욱
자 돌아섰고 이관희가 따라가서 공을 살렸습니다. 샤크락 7초, 6초, 5초. 이관희, 이관희의 돌파, 킥아웃. 자 시간 없는데요. 천기범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라레. 아, 자 또 올렸어요. 안쪽 달리고 있어요. 김동연 득점. 어느 팀에 김동연이 네. 뛰고 있었습니다. 10점 차 이상으로 벌리는 창원 LG. 아, 지금 이 속공에 의한 득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차가 됐고요. 장민국의 골 및 득점 다시 따라붙는 삼성. 지금 에너지 싸움에서 일단 LG가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네. 있는데요. 정성우 빠르게 수비를 피했습니다. 김성민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긁어냅니다. 수비를 해야 되는 천기범 이관이 멈춰섰고 반대편을 봤습니다. 캐치샷 김동욱 그렇죠. 석자파 네. 아 김동욱이 하나 해주네요. 자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뻔했는데 네. 팀의 베테랑들이 또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이렇게 종료 56-50. 자 점차가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삼성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마쳤네요. 네, 김동욱 선수가 베테랑답게 경기 조율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아직은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6-56점 차. 잠실 후에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입니다. 삼성 선더스와 차원 LG 세이커스의 3라운드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56-50 6점차 LG의 리드. 이제 4쿼터 10분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김동호 선수의 3쿼터 역할이 아니었다면 삼성의 분위기를 그냥 넘겨줄 수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아주 적절할 때마다 득점을 해주는 네, 그런 선수입니다. 네. 김동호 선수가 3쿼터 마지막 석점포까지 터뜨리면서 자 이게 지금 11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6점 차로 다시 따라붙으면서 쿼터 마무리 잘했던 삼성이었습니다. 결국 승부는 4쿼터에 갈리게 되는데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천기범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파울 트러블입니다. 네. 각각 3개씩 지금 반칙을 하고 있고요. 일단 4쿼터 LG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병현 다운패스 라레 좁은 공간 아, 빠져나왔어요. 정말... 라레 자, 첫 공간을 뚫어냈습니다. 네. 거의 지금 뒤집고 나왔어요. 캐리 라레 14득점째 천기범의 돌파 골밑 다 왔는데요.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미네라스가 잡고 풋백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자, 오늘 쉬운 기회도 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강병현 올라가지 못했고 정면에서 김동량 라렌에게 라렌 다시 한번 밀고 가요. 캐디 라렌 장민국 자 장민국의 블락 다시 한번 공격 작업을 전개하는 창원 LG 김치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아, 네. 박사오시 전혀 안 됐어요. 김동량의 풋백 득점 60-50 김동량 선수도 오늘 쏠쏠한데요. 네. 라페스 이관희에게 띄웠습니다. 이관희 반칙을 당했어요. 그대로 코트에 쓰러지고 마는 이관희. 강병현 선수의 세 번째 반칙이었고요. 아 지금은 김동현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네요. 자 장민국 선수가 박스아웃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돌아 나가면서 네. 골밑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희가 받을 때 바로 또 휘슬이 불렸습니다. 자 유원대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네. 아까 3쿼터에 네. 좀 크게 충돌을 하면서 들것을 실려 나갔었는데 네, 다행히 지금 큰 부상이 아닌 모양이에요. 이관희 2점 들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이관희 2점 이관희 선수가 또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3쿼터까지 좀 많이 아껴놨거든요. 김신혜 빠른 돌파 김신혜 들어갔어요. 네. 자 오늘 김신혜를 막을 수가 없네요. 네. 17득점 김신혜. 이관희. 자 김동장이 수비를 하고 있고요. 안쪽 뒤 미네라스의 점퍼 짧게 튀어나왔습니다. 터치아웃 삼성볼. 김동장 선수는 예 LG의 공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현지엽 감독 아, 비디오를 네, 돌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애매한데 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관희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을까요? 네. 김동장 선수가 지금 확신에 네. 차서 현주혁 감독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잘 보일 것 같네요. 아. 네. 그렇죠. 네. LG볼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네. 마지막에 터치를 하면서 예, 공격권이 LG 쪽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자, 비교 판독을 통해서 공격권을 되찾아왔고요. 이렇게 좀 선수가 확신이 있을 때 벤치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게 좋죠. LG는 정희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패턴을 지시하면서 넘어오는 김신혜. 김동량의 스크린. 라렌이 한 번 더 걸어주고요. 김신혜 공간 생겼어요. 레이업 실패. 자 리바운드를 김신혜가 잡고 네. 하지만 패스킬을 차단하는 김준일. 자 김준일 공 살려놨습니다. 장민국 김동우. 어렵게 되살려낸 공격 기회인데요. 서울 삼성 이관희. 아, 자 걸렸어요. 긁혔어요. 정희재의 스틸. 장병현 장민국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라렌에게 넣어주었습니다. 델로이제이스 쳐내면서 아, 빨라요. 자 양팀 스틸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임스 장민국 포스트업 치는 김도구 뱅크샷 아, 들어갔어요. 네. 아 김동우 선수 오늘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동호 선수 현재까지 필드골 100%예요. 62대 54. 김동량 쏘지 않고 다시 강병현. 자 시간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는 2초, 1초 라렌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자 포스트에 볼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10초 정도 있을 때 볼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4초, 5초 남았을 때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시간을 좀 많이 끌었던 LG의 공격이었고요. 자, 라렌을 일단 빼주고 해리스가 투입됐습니다. 라렌도 오늘 많이 뛰었는데요. 네. 해리스와 박정현이 들어간 창원 LG입니다. 자, 삼성은 더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네. 이관희와 제임스의 2대2이요. 그렇죠. 이관희가 네. 직접 해결했습니다. 6점 차로 추격하는 삼성. 김신혜. 해리스. 자, 스텝 받고 레이업 득점이에요. 아, 네. 아, 저 여유로운 움직임. 전혀 빠르지도 않죠. 그냥 스물스물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그 박자 감각이 있기 때문에 또 제어하기 쉽지 않아요. 이번에 델로이 제임스의 공격. 와, 박정현이 끊었습니다. 네. 샤클라가 8초 남았습니다. 해리스의 공격 다시 보시죠. 능구렁이 같아요. 예, 예.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해리스도 오늘 8득점 기록했습니다. 김준일, 장민국. 4초, 3초. 샷클락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민국 석점 실패. 오늘 삼성의 이 3점 슛이 말을 안 듣고 네. 있어요. 해리스, 장민국이 버티고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리버스 레이업. 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잘 뚫었는데 마무리 시키지 못하는 해리스였습니다. 이관희의 스피드보브. 이관희, 이관희. 아, 파울이죠. 자, 이거 틀러버립니다. 이관희 선수의 위협적인 돌파. 아, 여기서 상당히 멋진 동작이었죠. 네. 지금은 뭐 박정현 선수가 반칙을 해서라도 예,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짧았습니다. 네. 2부째는 성공. 자, 64대 57. 7점 차 상황에서 이제 경기는 5분 10여 초 남았습니다. 김시래, 정희재 석점. 큽니다. 정희재의 석점포. 자, 이 석점 큽니다. 다시 두 자리 수점 수차. 이관이 델로이 제임스 던졌어요.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를 강경현이 따냈습니다. 삼성이 외곽 수비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계속해서 김시래 선수를 활용한 픽앤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또 던져요. 이제 이번에 짧았습니다. 제임스가 자 거치버프 들어갔는데 역시 득점 실패. 자,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었죠. 예. 김치레가 일단 좀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치레. 자, 계속해서 삼성은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네. 해리스에게 김준현 붙었는데요. 해리스 안 들어갔습니다. 패방. 김동장의 리바운드. 오늘 리바운드 개수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김동량 이관희가 밀리죠. 아, 네. 쉽게 득점합니다. 아, 미스매치까지 지금 잘 활용하면서 12점 차까지 앞서가는 창원의 주입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삼성 쪽으로 가나 싶었는데 네. 자, 정희재 선수와 이 김동량 선수, 국내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김동장 선수가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이렇게 완성했고요. 이제 69대 57, 12점 차. 서울 삼성 이상민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 오늘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고른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뭐 라렌 선수는 오늘도 좋아요. 네, 더블 더블 했죠. 네. 14득점에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사실 뭐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일단 라렌 고죠. 그렇죠. 예. 네. 라렌 선수가 10월부터 뭐 리그 시작하자마자 이번 시즌 잘해줬고요. 11월에도 변함없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뭐 지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 들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팀에 많은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는 캐디 라렌입니다. 자, 삼성이
지난 KT와의 경기에서 허훈 선수를 못 막아서 졌거든요. 그랬죠. 자, 오늘 만약에 또 진다면 이 김시래 선수를 못 막아서 진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 36초 남아있는 4쿼터. 자, 삼성이 팀 파울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얌전하게 수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관이. 이원대가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김현수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김현수의 오늘 이 경기 첫 득점. 반칙도 분명히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스크린 반대쪽으로 김시래. 해리스 다시 김시래. 타고들다가 빼주었습니다. 강병현의 석점 안 들어가네요. 찬스를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요. 네. 이번엔 선기범이 돌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하면서 지금은 자, 터치아웃인데 자, 삼성 볼로 선언이 되니까 예, 현준혁 감독도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리스 손 맞고 나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닿죠. 네. 네. 조금 전에는 이제 판독을 통해서 공격권을 되찾아왔었던 창원 LG였는데요. 네. 예, 이번에는 그대로 삼성볼이죠. 삼성볼로 선언됐습니다. 네. 삼성볼이 맞는 것으로 예, 원심 유지입니다. 삼성 다시 14초의 공격. 히네라스 볼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자, 일단 살려놨고요.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이관이 왼쪽으로 빠져나오다가 미네라스에게 샤클락 4초, 3초. 미네라스 블라우샷! 강병현! 아, 완벽한 수비였어요. 네. 삼성이 전혀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5초. 라렌. 포스터. 김시래. 다시 라렌. 돌아섰습니다. 캐디 라렌. 안 들어가네요. 자, 공격 리바운드 잡고 올라갈 때 반칙. 미네라스 선수도 반칙 3개째고요. 자, 삼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리바운드입니다. 네. 자, 지금 리바운드가 41대 26이에요. 15개나 LG가 앞섰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창원 LG. 아, 중요할 때는 또 두 개 다 넣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2점 차가 됐고요. 이제 남은 시간 2분인데 이 점수차 따라잡으려면 삼성은 조금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김현수, 김준일, 라렌이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김준일 골 밑으로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다투. 삼성 다시 따냈습니다. 김준일 블락에 반칙이군요. 김동장 선수의 반칙. 네, 팔에 접촉이 있었고요.
맞고 네. 들어갔습니다. 오늘 삼성의 김준일 선수는 상당히 외로워 보입니다. 예. 자, 델로이 제임스와 김진영을 투입하는 이상민 감독인데요. 김준일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점수는 10점 차. 오, 자, 김현수 선수가 넘어졌는데 김치래와 치열한 자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김치래 반칙. 그렇죠. 지금 파울을 하게 되면 LG로서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예. 시간은 계속 가고 있죠. 또 파울하면 또다시 14초가 주어지죠. 예. 네, 한번 작전 타임으로 끊어가는 이상민 감독인데요. 1분 35초에 10점 차를 뒤집기라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사 한 명이 나타나줘야 되는 삼성 입장이고 LG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작전 타임을 요청한 서울 삼성 이상민 감독입니다. 시간 없어 이제 빨리 공격해야 돼. 누가 자꾸 넓혀갖고 이제는 빨리 공격 무리하지 마. 옆에 저 함정을 노리든가 하고 헤리스 볼 들어가면 핵포래 핵포. 핵포 다 잡아줘. 여기 지키다가 다 가라고. 링거 다 좁혀있다가 왕따원 투가 다 잘러. 어? 그때 놀라고 이제는 뛰자야지. 공격 빨리 해야 돼. 지금 이런 데도 그냥 다 트랩해요. 그리고 파울이 좀 파울이 좀 강하게 되더라고. 괜찮아 이거. 이상민 감독이 일단은 공격을 상당히 빨리 하고 디펜스에 있어서 엑스포라고 했는데 네. 아마도 이제 국내 선수 중에 신장이 좋은 장민국 선수라든지 뭐 김진영 선수가 더블팀을 가는 수비를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지금 5연패에 빠질 위기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삼성이 넘어설 수 있을지. 이대로 LG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공동 9위가 됩니다. 그렇죠. LG의 공격. 김치래. 자세를 낮추고 해리스를 기다렸습니다. 자, 김치래 빠져나와서 해리스에게 전달. 마이크 해리스 비집고 올라가서 득점. 네. 자, LG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시간도 다 보내면서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12점 차가 됐고요. 김현수의 득점으로 일단 난을 하고 있는 서울 삼성. 다시 10점 차. 1분 12초. 김치래 선수가 예. 오늘 진짜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패스로 넘어갔습니다. 강병현, 이원대. 앞서 해리스의 득점으로 김시래가 10개 어시스트 채웠고요. 오늘 더블더블. 이관희의 수비를 따돌리면서 김시래가 올려놓는데 안 들어가네요. 달립니다. 김진영 코너로 김현수의 석점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 지금 시간을 거의 안 쓰고 석점을 네. 뽑았어요. 자, 이상민 감독이 원하는 공격이 지금 됐습니다. 네, 7점 차. 자, 그리고 바로 압박을 시작하는 삼성인데요. 이원대가 점골이죠. 점골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성공이에요. 네. 자, 이원대 선수가 지금 순간적인 압박에 공을 살짝 놓쳤죠. 삼성도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네. 41.3초. 던졌어요. 장민국. 오, 석점! 들어갑니다! 장민국의 석점! 소격의 불씨를 되살리는 네. 서울 삼성!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민국 선수가 큰 거 하나 터뜨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넉점 차가 됐고요. LG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주혁 감독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경현아, 첫 패스 주면은 더블팀 갈 거야. 얘가 프라이 더블팀이다. 퍼스트 패스. 커트하고서 경현이. 패스. 그다음에 동양이 두 번. 유지스 밖에. 그다음 동양아, 혹시 들어오면은 돌아서 막 캐디 있을 테니까. 캐디 유비 라인 알지? 어? 수레야, 넘어와서. 파울 네가 얻어. 혹시 파울로 끊을 거면 네가 공을 갖고 있어. 두 샷을 네가 쏠 수 있게. 그리고 아니면은 올려갖고. 시간 다 써. 시간 다 쓰고. 유성은 차은. 똑같이 하는데 가는 척하고 네가 올라오고 캐디가. This time same play. He is gonna fake it going down. He's gonna pick. There's a ceiling down block to block. 네, 알았지? Alright. 삼성은 일단 김현수와 장민국 선수의 벼락 같은 석점 슛에 힘입어 네. 점수차를 지금 좁혔어요. 네. 자, 현주혁 감독은 일단 볼을 잘 이제 돌려야겠죠. 일단 뭐 파울을 이제 삼성이 파울로 나올 테니 네. 아마도 김신혜 선수한테 볼을 맡긴 것 같죠. 자유투 성공률은 리그 전체에서 김신혜 선수가 유일하게 이제 90%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더블팀을 분명히 할 거고요. 예. 자, 김동량 공간 만들었습니다. 김신혜가 받았습니다. 자, 놓쳤어요. 자, 김진영 맞고 나갔죠? 자, 김진영 선수 맞고 나갔을 겁니다. 네. 예. 아, 비디오를 일단 확실하게 보자고 심판진이 얘기를 하는데요. 김진영 선수 다리 맞고 나갔죠? 예. 네. 혹시라도 이제 저희 지금 중계석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좀 잘 보였는데요. 마지막에 김신혜 선수 발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네. 봐야겠네요. 아유, 중요한. 네, 정말 중요합니다. 판정입니다. 자, 과연 김신혜 선수 발에 맞았을까요? 자, 지금 이 오른발 뻗는 이 순간에 네. 글쎄요. 자,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볼까요? 자, 애매합니다.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심판들 힘들어요. 네, 예. 자, 이 화면으로 판독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게 김신혜 선수 발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네. 이 공의 그 회전 궤적까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중계 화면도 지금 뭐 있는 각도는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판단이 정말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한 판정이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심판진들도 지금 아주 신중한데요. 여러 번 화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네. 김진영 선수의 발만 맞고 나갔다는 네. 판정입니다. LG 볼로 선언됐습니다. 네. LG 볼.
이번 시즌 가장 길었던 미디어 판독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자, 일단 어려운 결정이 나왔고요. 김신혜가 바로 반칙을 당했습니다. 삼성이 아직 팀파울 걸리지 네. 않았어요. 역시 김시래에게 갔습니다. 김시래 빠르게 수비를 피했고요. 김시래 이제 반칙 26.1초. 저 현주혁 감독의 작전대로 김시래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네. 다음 반칙부터 이제 자유투예요. 나렌에게 가네요. 제임스의 반칙. 자, 오늘 캐디 라렌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50%입니다. 네네. 초반에 좀 놓쳤었는데 지금 나중에 던진 것들은 계속 넣었는데요. 중요한 자유투를 라렌이 던지게 했습니다. 짧습니다. 네. 자, 하나 놓쳤습니다. 자, 긴장이 될까요? 과연 길어 이번에 두 개를 다 놓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반칙 작전 성공. 김진영, 김진영 빼줬어요. 김현수 들어왔습니다. 한 점 차가 됩니다. 서울 삼성의 맹추경 이제는 한 점 차. 남은 시간은 16.9초. 자, 이 중요한 순간에 김진영 선수가 한 건 제대로 해주네요. 야, 김진영이 지금 수비를 쫙 네. 모아놓고 완벽한 패스를 건넸고요. 김현수가 또 이걸 놓치지 않네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네. 지금? 김현수 선수도 강심장인데요. 그렇죠, 네. 자, 지금 4쿼터 마지막에 이 김현수 선수의 석점슛 두 방이 1점 차까지 쫓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똑같이야. 돌아서서 셀피. 네가 여기 있어. 여기 비가 해. 셀피. 똑같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리고 시레가 다 맞아. 시레가 병현이 오고 동양아 잡아주고 동양이 잡아줄 때 마이크도 여기서 중간에서 잡아줘야 돼. 이거 미대클렛죠. 디얼스 카미 스킬을 파울 나오듯이 스킬을 강하게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골키핑 잘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 돌아서고 그리고 파울이 나오더라도 시레 쪽에서 파울이 나와서 시레가 투자 쏠 수 있게 시레 아니면 마이크가 잡아서 투자 쏠 수 있게 해주라고. Just where are you? Get that T-shot. 네가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물론 아직 LG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승부예요. 그렇죠. 네. 이제는 정말 모릅니다. 분명히 삼성은 파울 작전을 할 거고요. 예. 남은 시간을 이제 잘 활용해서 이 석점 슛을 한 번 더 쏠 것 같죠. 아, 지금 삼성의 추격 과정이 정말 무서운데. 네. 네. 김현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추격전입니다. 김현수 선수 오늘 10득점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해줬습니다. 한 점 차인데요. 자, 강병현의 첫 패스. 김시래가 받았습니다. 오, 자, 김진영이 끊었는데 반칙.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반칙으로 지적이 됐어요. 일단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김시래가 던지게 된 건 LG로서는 가장 예, 잘 된 거죠. 네. 지금 김진영 선수의 이 수비는 LG 입장에서 단담이 서늘한 장면이었는데 네, 자, 하지만 시간을 굉장히 짧게 삼성에서 파울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자유투 성공률 1위 김시래. 1구 성공. 네. 오늘은 첫 자유투 시도인데 뭐 흔들리지 않네요. 아, 예, 김시래. 네. 자, 삼성은 작전 타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14.9초를 남겨놓고 석점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서울 삼성. 자, 과연 누가 석점 슛을 던질까요? 8초 남았습니다. 던졌어요. 이관이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김시래가 잡았습니다. 자, 샷클락을 맞췄어요. 아,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개시계를 맞췄기 네. 때문에, 예. 자, 개시계를 맞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자, 지금은 네. 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득점이 네. 아니고, 예, 그렇죠. 개시계를 맞는 순간 터치 아웃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들어가네요. 아, 이게 또 들어갔어요. 아, 잠깐. 요기 같은 장면인데요. 자, 아직은 자, 예. 0.7초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안 던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죠. 끝났을 텐데 0.7초 아직 슛을 뭐 한 번은 던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 걸렸어요. 김동량 선에 걸리면서 경기 끝납니다. 삼성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창원 LG가 승리를 따내면서 공동 9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삼성은 5연패에 빠집니다. 자, 서울 삼성은 정말 경기 잘해놓고 또 마지막에 아쉽게 또 지게 됐고요. 네. 자, 창원 LG 오늘 김시래 선수의 정말 멋진 활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75-72. 지난 또 두 번의 맞대결 패배를 딛고 창원 LG가 서울 삼성과의 3라운드에서는 승리를 따냈고요. 삼성으로서는 정말 마지막에 잘 따라갔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이관희 선수 굉장히 안타까워하고요, 지금. 네.